JTBC는 월세 세입자를 집주인인 척 내세워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에 수십 명이 피해를 입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취재해보니 범행을 주도한 중개보조원은 가짜 전세 계약서로 대출까지 받아 챙겼고 부동산 투자를 핑계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집을 월세로 내준 김모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집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월세를 준 집에 전세 대출이 실행돼 있던 겁니다. 저는 이 임차인이랑 월세 계약을 맺었고 전세 계약은 맺은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는 이 전세 계약이 맺어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월세 계약을 주선했던 중개보조원 임모 씨가 집주인 몰래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거였습니다. 임 씨는 이 가짜 전세 계약서를 내세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빌려주는 전세대출금 5억 원까지 챙겼습니다. 대출 신청서엔 공범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 진짜 집주인인 것처럼 대출에 동의해줬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내는 게 되게 흔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번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실제 이 계약서가 맞다고 판단을 내린 게 제일 잘못한 일 같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대출 일부를 떠안게 돼 서울보증보험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임 씨 일당의 수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급전이 필요한데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며 주변에서 돈을 빌린 뒤 수십억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서울 송파구에 집중됐는데 임 씨는 중개보조원이란 자신의 직업을 범죄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범죄사이죠. 핸드폰도 다 날렸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몇 번 병원 실려가고 자살 시도 몇 번 했죠. 저는 피해자로서 계속 회생 진행하고 있고요. 임 씨가 있던 부동산은 폐업 상태입니다. 언제 없어졌어요? 1년 됐을 것 같아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관련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임 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